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유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약간은 답답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 반스 신발을 신고 있는 제가 아주 매우 낑낑거리면서 원판을 빼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시고, 다른 머리를 써서 저렇게 원판을 봉해서 빼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운동을 하고 힘이 든 상태에서 원판을 빼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켜서 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규격인 450mm 직경을 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어떤 도형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낮은 경사를 통해서 원판이 잘 굴러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다소 높은 경사를 주어서 원판이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보기에도 좋고 만지기에도 좋은 알값을 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네, 뽑고, 잘 들으세요. 시원하죠? 네,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제 주먹은 매우 단단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저게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저것도 아마 90킬로로 아마 수행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프린팅을 한 거를 밑에다 깔고 뽑아봤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부서지는 소리나 이런 게 나지 않았고 매우 견고하게 잘 버텨주었습니다. 아마 한쪽에 100kg까지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거 이제 데드 웨지나 바벨 잭이라고 불리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쿵쾅쿵쾅 거려도 부서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는 이 위에 직접적으로 원판을 내려 꽂으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이런 건 만드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